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안 과제들 가운데서도 이제 부정선거 문제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당시에 현직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씨, 권순일 전 대법관, 1959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이 권순일 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권순일 씨가 김만배의 로비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에 대한 대법원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이 권순일 씨 사건, 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정석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과연 권순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김만배 씨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것은 뭐 충분히 그동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권순일 씨가 모종의 거래에 연루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최근에는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될 때 해보게 되면 뭐 거의 95% 98% 이런 분들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선거법 그런 무죄 판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권순일 씨가 또 빠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교적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고 있는 인물이 유동규 씨죠.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나면은 사실을 이렇게 뭐 이실직고하지 않습니까? 머리 쓰지 않고 유동규 씨의 담백한 증언에서도 빠짐없이 이제 권순일 씨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대장동 일당이 천억을 받기로 했는데 천억을 유동규 씨 뭐 그다음에 이재명 씨 주변 인물들이 천억을 받기로 했는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던 6명의 사람들에게 1인당 50억 원을 주면은 6명이면 300억이니까 1000억에서 300억 원을 빼고 나면 700억을 그냥 자기들이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결정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라는 그런 판결이 권순일 씨의 도움으로 확정된 이후에 1000억을 받지 않고 700억을 받기로 했다. 300억은 50억 클럽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법정에서 검찰의 그런 질문에 대한 유동규 씨가 답변을 한 겁니다.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유동규 씨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1000억을 받기로 했다가 700억으로 이렇게 낮추게 된 300억을 50억 클럽에 속하는 6명에게 제공하기로 했고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 거래 의혹의 대상이 됐던 권순일 씨가 주도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그런 무죄 판결 이후에 바로 결정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 유동규 50억 클럽 6명은 이재명 소송과 언론 대응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 50억 클럽에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만배가
2020년도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이라면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검찰이 묻자 유동규 씨가 그렇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에 따르면은 김 씨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의 24.5%인 1000억을 받기로 약정했다가 50억 클럽의 몫으로 6명 50억 300억을 공제한 뒤에 700억을 받기로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그 시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유동규 씨의 증언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0년 7월 이후에 1000억이 300억을 제외한 700억으로 확정됐다. 이제 권순일 씨가 재판글의 의혹이 지금 이제 의혹이죠. 확정된 게 아니니까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이 되는 권순일 씨가 힘을 써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여러분들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부활하고 2022년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기여가 결정되고 난 그 이후에 바로 1000억에서 700억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씨에게 뭐 그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거죠. 보통 시민들도 재판글의 의혹이 없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맨 입으로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만배 씨가 8번인가 9번에 그런 권순실 대법관실을 방문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독자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당시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관들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대법관은 처벌받을 수 있는 절대 신들입니까? 대장동 일당 등 가운데 그래도 유동규 씨가 솔직하고 인간적입니다. 애초에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듯이 자기가 지은 죄값이만 딱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미루고 더 넘기고 하지 않는 사람이 유동규 씨 같습니다. 뭐 간단한 여러분들 독자들의 댓글이지만 찬성이 929명, 871명, 반대가 5명, 4명 정도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이란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사회가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을 맹맹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만일 재판글의를 한 것이 확정되는 확정적 사실로 판결이 되게 되면은 권순일 씨를 그냥 감방으로 집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대법관이 재판글의 의혹에 연루가 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검찰이 과연 권순일 씨에게 대해서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원칙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판글의 의혹이 의혹이면 의혹이라고 그냥 마치고 의혹이 아니고 확정적 사실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 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광고를 시작한 김동주 교수 26년에 그런 신학과 역사학을 접목한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그런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조금 두터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큼 귀한 책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한 그런 투자에 대해 충분하게 투자 수익을 보장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